가슴머리 할 때는 요거 아시죠? 요 웨트 컬크림 약간 젖은머리 할 때 저는 가끔 요거랑 요거를 섞어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거를 이건 저는 사실 안 써봤어요. 저는 이거는 처음 보는 크림인데 요건 안 써봤는데 저는 이거를 약간 물을 좀 약간 섞어서 써요. 약간 그래서 이게 약간 은근히 고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딱 자기 자리를 좀 잡아가면서 예, 컬을 좀 살려주는 네, 그런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서 이 웨트 컬링 스타일이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또 뭐 머리 얘기 할 게 있나요? 아 저는 에센스 바르신다고. 아 굿즈 안 그래도 제가 이 전에 예, 그 팬미팅 할 때 했던 굿즈처럼 그림도 다 그려가지고 사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쉽게도 네 이번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팬미팅을 못하게 되면서 굿즈도 뭐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가게 돼요. 제 1위 아 오빠 1위 제 1위는 여기서 이 머리입니다 지금. 네 저는 지금 이 머리를 좋아해요. 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거지존이라고 하죠. 네, 거기를 벗어나면서 은근히 이게 긴 머리가 주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 관리가 좀 힘들긴 하지만 이 어떨 때는 좀 긴 머리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냥 딱 뭐 이렇게 묶고 나가면 되니까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여러모로 이제 뭐 장난도 칠 수 있고 여러분들 그 다른 우리 또 코롱 스포츠 보실 때는 또 그런 재밌는 장난도 칠 수 있었고 뭐 머리 긴 배우들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막 농담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뿌까머리 강퇴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뿌까는 제 세대만 아는 건데 뿌까 요즘에도 뿌까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아 뿌까머리를 아시네. 네 뿌까머리는 지금 86년생 언저리라고. 네 아 한국어를 못하셔서 영어로 조금 말해달라고 한국어를 못해서 영어로 말해달라고 굉장히 정확하게 한국어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하이 체육대회 때 애들 다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 뿌까머리를. 아, 목이 더우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03년생도 아세요? 사과머리는 뭐죠? 사과머리? 사과머리가 뭔지 보여요, 여러분들? 사과머리 아니에요? 아. 유리 위로 이렇게? 아, 그 예전에 그. 앞머리 같은 거 이렇게. 그 아이돌 그분이 하셨던 그. 아, 그거는 제가 사과머리 하기에는 이제 머리가 너무 길죠. 사과해도 여기 완덕이 될걸요. 네. 아, 맞아요. 네. 산다라박 선배님 머리. 그죠? 네. 자, 아무튼. 자, 그럼 여러분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랜선 팬미팅, 진짜 랜선 팬미팅처럼 그 뭐라고 하죠?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죠? 네. 그 영상통화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03년생이신데 국가머리를 하신다. 자, 이제 시작하면 되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참여한다는 느낌으로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걸고 있어요. 네. 전화 받아주세요. 네. 아, 이거 진짜 우리 팬미팅처럼 해야겠다. 아, 팬미팅이 아니고 팬사인회처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팬미팅 축하합니다.
생일.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로 못 들었는데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라이브로 못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를 올해 어떻게 못 아, 들었는지 어떻게? 아, 네. 생각하시면 네. 어떻게? 네. 팬사인회에서 노래 제가 부른 적 없죠? 네. 아, 생일 축하 노래는 불러드렸죠. 자, 그럼 이 기회를 통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요 근방에 생일 계신 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아, 뒤에 제, 아,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이 영상 팬사인을 하니까 댁에 계신 우리 팬분들의 방을 볼 수가 있는데 제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을 줄이야. 아, 놀러 오셨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준비하신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나랑 배우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아니, 요즘처럼 사진 많이 올려주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네네. 사진도 많이 올려주시고, 동영상도 네.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아, 시간 다 됐다고 알람이. 네. 네네네, 뭐라고요? 아, 윙크하고 하트요? 아, 그러면 자, 윙크하고 제가 하트 잘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사진전이나 뭐든지 꼭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힘든 시간이 지나면 뭐가 가장 하고 싶어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힘든 시간 지나면요? 당연히, 예, 우리가 진짜로 만나서 할수 있는 팬사인회나 팬미팅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내년에 팬미팅 하게 되면 8시간 해주세요. 8시간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청해주셔서 고맙고, 당첨자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곧또 만나요. 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아니, 너무 웃기다. 아, 이게 지금 랜선 팬 사인회를 다른 분들도 하신 적 있나요? 다른 배우분이나 뭐 가수 요새 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경험이네요, 여러분들. 아, 이게 우리가 팬 사인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막 시간에 쫓기고 뒤에 사람 기다리고 요런 그런 긴박한 어떤 그런 순간이 있는데 뭐 보통 막 손에 적어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번에 대본이 있나 봐요. 저를 안 보고 대본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 지나면 뭘 원하세요? 대본을 보시더라고요. 아, 너무 웃겨가지고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들리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대화가. 많이 안 들어요. 아, 잘은 안 들리는구나.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근데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뭘 하고 싶냐 해서 저는 이제 팬미팅과 팬사인회를 하고 싶다고. 그건 뭐다 들으셨을 테고. 그 다음에 뭐였죠? 질문 또 뭐였죠? 아, 지금 참고로 여기 다슈 진행해주는 관계자분들이 본인들이 더 떨어 하셔가지고 지금 좀 원활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거나 말거나 팬분들이라고 하셔가지고.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여튼 두 번째 네 참가자 두 번째 당첨자 당첨자 연결해 주세요. 이민환님이요. 네이 성함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아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되나? 뭐 하여튼 네. 아 이분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언니 오.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이야. 아, 아직 퇴근 못했거든요. 퇴근을 못하셔서 지금, 어디시죠? 지금 원래 화장?